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단풍나무로 지게를 만들었습니다. 저희 남편이.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게에다가 흙을 넣어서 바이사라고 새담 종류를 심어보려고 합니다. 새로운 이게 좀 디자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. 비닐을. 굵은 돌을 좀 마사를 넣습니다. 여기다 계란 껍질도 흙에다가 커피가루랑 이렇게 버무렸습니다. 흙을 소복하게 해서 바이설을 쇠담하고 함께 심어보겠습니다. 밤의 기온은 굉장히 날씨가 차갑습니다. 영하 5도, 6도 막 그럽니다. 근데 낮에 이제 날씨는 해가 나오면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합니다.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얼른 이렇게 심어놓고 마무리 하려고 점심 먹고 이렇게 시작해봅니다. 흙을 좀 소복해 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손에서 심겠습니다. 호랑이 발톱 바이설인데요. 손질을 싹 해가지고 심어보겠습니다. 뿌리도 3분의 1만 남기고 밑으로는 다 잘라버렸습니다. 중심에다가 붙이겠습니다. 깔끔하게 껴서 봄에 이제 풍성한 예쁘게 자라라고 다듬어서 심겠습니다.
겨울이라서 엄청 어물어들었어요. 이거는 이제 지하 온실하우스 위에 비닐을 덮어준 데다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따로 길러낸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엄청 어물리고 있습니다. 추워서. 이걸로 4개 심었고요. 나머지 부분은 새담으로 좀 심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블루 새담인데요. 이게 블루 새담이 엄청 번지거든요. 그래서 지게 심어졌을 때 뒤쪽으로 쭉 늘어지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. 블루 새담이 이렇게 뿌리까지 심으면은 굉장히 활착이 잘 됩니다. 겨울에도 이렇게 뜯어서 옆에 뿌리까지 뽑아서 분갈이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.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봄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풍성하게 자라야 되겠죠. 우선은 이런 식으로 심어놔도 금방 활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알본 새담인데요. 알본입니다. 이런 건 다 월동이 다 잘 되는 겁니다. 알본인데 이것도 뿌리를 좀 잘라버리고 이 앞쪽에다 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맞아 앞쪽으로 뿌리는 좀 잘라버리고 이쪽 이만큼 이건 새담 종류가 나을 것 같아요. 이 지게에는 이렇게 자유자재대로 쭉 늘어지는 모습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쁠 것도 같고 합니다. 이렇게 심어봤고요. 이거는 옷의 기름초인데요. 옷의 기름초도 뿌리가 활착이 된 건데 이거는 이쪽 화상 이쪽으로 테두리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게 이쪽에다 심어 보겠습니다. 많이 못 심으니까 이쪽으로
기다란 걸 좀 쉬고 싶은데 기다란 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. 이렇게 심었고요. 이제는 일단 다 심었어요. 이렇게 잘 디자인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마사 잘 자란 걸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노를 한번 싹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선풍나무가 굉장히 직립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뻗치는 게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 아저씨랑 둘이서 지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지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바이소라고 새덤을 좀 심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. 이런 연유는 굉장히 예쁘죠? 심어놓으니까 색다르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이제 물이 자꾸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면은 안 흘러내릴 것 같고 자리 잡을 것 같고 이제 봄 지나서는 예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또 시계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이렇게 화분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제 새로운 모습이긴 한데요. 이제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여러 이웃님들도 이렇게 또 관장하시라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다 된 것 같고요. 오늘은 단풍나무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양하게 또 심었는데요.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